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뭐 상당히 좀 거창하게 적어두긴 했는데요. 현재 웹킷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파리 그리고 우분투, 그놈 진영의 디폴트 브라우저인 웹, 이쪽이 사용하고 있는 웹킷에서 엑셀터 컴포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거는 맥이나 iOS 쪽에 포커스 됐다기보다는 제네럴한 텀을 다루게 되고, 좀더 이제 웹킷 GTK, 그러니까 GTK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는 웹킷 GTK의 엑셀터 컴포팅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황광윤이고, 현재 이갈리아라고 불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컨설턴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웹킷과 크로미움 이쪽에 좀 손이 닿아 있고, 제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임베디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STB 셋탑박스, 그런 임베디드 플랫폼에서의 렌더링 속도 향상을 위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일만 해왔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빠르게 컴포지팅이 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빠르게요. 이제 항상 이웹 브라우저, 지금 현재 이것도 렌더링 되고 있는 게웹 브라우저, 이 슬라이드도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죠. 굉장히 심플한 애니메이션인데 왔다 갔다 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릴 백킹 스토어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지금 저 빨간색 박스가 겹쳐지는 모든 부분을 매 프레임 새로 그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많은 CPU 타임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이것은 각 레이어, 그러니까 각 엘리먼트, 필요한 엘리먼트에게 각자의 백킹 스토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한 두개 정도, 아니요, 세개 정도, 세 개의 백킹 스토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 개의 백킹 스토어에다가 각각의 그림을 그려서 그걸 합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회피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프레젠테이션 좀 길어서 적지 못하실 거고, 아마 링크 나갈 건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저희 참고해 보시면, 구글의 스완, 미스터 스완에 의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더링은 뭐 이제 웹 HTML 페이지와 CSS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파싱을 하게 되겠죠. 이제 바이트 단위가 사실은 캐릭터고, 그 캐릭터는 매우 친숙한 HTML 헤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것을 토크나이징 하겠죠. 잘 쪼개서 그 다음에 노드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노드로 트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 트리가 최종 이제 이돔 트리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렌더 트리를 만들게 되죠. 이 파싱한 것을 결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돔 트리 외에 제가 지금 이번에 스킵을 했는데 CSS OM, CSS 오브젝트 모델의 트리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SS 스타일 파일이라든지 CSS 스타일들이 있죠. 그것도 또한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파싱, 토크나이징, 그리고 트리를 만들어서 전 트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저 CSS OM의 룰이 합쳐져서 렌더 트리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져야 되는지 알게 되는 최초의 단계입니다. 역시 이것은 구글의 저 링크에 매우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스. 이 렌더 트리,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렌더 오브젝트 트리에서 렌더 레이어 트리가 생성이 되고, 그 레이어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픽스 레이어라는 레이어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그래픽스 레이어가 플랫폼 그래픽스 레이어 트리로 매핑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이유는 앱스트랙션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죠. 렌더 오브젝트는 실제로 노드들, 그러니까 HTML 엘리먼트들이 대응되는 거고, 레이어와 렌더 레이어는 그걸 좀더 앱스트랙트해서 어떤 그룹들이 묶여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묶인 그룹을 실제로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개의 레이어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레이어가 실질적으로 화면에 그려지기 위해선 플랫폼 스페시픽한 코드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코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맥의 경우에는 코어 애니메이션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GTK 같은 경우는 저희 텍스처 매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크로미움 컴포지터 레이어를 쓰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그래픽스 레이어가
가 만들어지면 플랫폼 컴포지터, 플랫폼 스페시픽한 컴포지터들, 크롬이온 컴포지터라든지 저희 HTTK 같은 경우는 텍스처 매퍼에 의해서 실제로 화면에 저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엑셀레이터 컴포지팅은 이제 가장 주요한 목적은 모든 웹페이지를 저런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라든지 스크롤이 있을 때라든지 뭐 스케일이 있다고 하죠. 아, 그럴 때 모든 것 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말자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비싼 작업이기 때문이죠. 정말 비쌉니다. 무엇보다 예,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컴포짓 레이어, 웹페이지 레이어, 이 컴포지팅은 GPU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GPU는 예, 매우 단순한 오퍼레이션들을 큰 단위의 픽셀들에 한 번에 어플라이할 수 있도록 특화된 칩이죠. CPU는 하나하나 픽셀 바이 픽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지는데 레스터라이즈가 굉장히 느리다는 게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레스터라이제이션이 보통 CPU 단위에서 구현되는 경우, 그러니까 스키아라든지 카이로, 스키아 가네시 말고 스키아 카이로 그런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벡터 그래픽스를 그릴 때 CPU로 픽셀 바이 픽셀로 그리게 됩니다. 물론 CPU CMD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적화된 벡터 오퍼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GPU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죠. 그 픽셀 바이 픽셀로 그리고 있으면 이 제가 지금 쓰는 랩탑이 HIDPI거든요. 1920, 1080으로 치죠. 1920, 1080을 다 CPU로 하나하나 한땀 한땀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 GPU이기 때문에 저희가 CSS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스크롤 CSS 3D 오퍼레이션 그리고 WebGL 이건 명확하죠. OpenGL ES가 맵핑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역시 최근에 GStreamer 쪽에서 VA API가 추가됐기 때문에 비디오 또한 HDR264라든지 그런 비디오 코덱 또한 GPU를 통해서 바로 디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까지는 이번 세션의 주요한 목적은 아니고요. 네, 이쪽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앞에 적혀있던 그런 링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터리얼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셀레이터 컴포지팅이 다 좋은데 이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느리다는 거죠. 특히 기술이 발전하고 컨텐츠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말 신기해요. 디자이너 분들이라든지 그 웹 개발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기롭게도 정말 화려한 것들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복잡하고 전 괴롭게 그래서 항상 느려요.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봤자. 그래서 이제 주요한 목적은 그거죠. 메인 스레드, 웹 프로세스의 메인 스레드는 항상 바쁩니다. 특히 이제 파싱이라든지 레이아웃도 굉장히 비싼 오퍼레이션이에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익스큐션, 자바스크립트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컬리전 디텍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 로직이라든지 혹은 네트워크 핸들링이라든지 파싱, 심지어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싱도 하세요. 놀랍죠. 그리고 메인 스레드에서 또 컴포지팅을 하면 V싱크에서 블록킹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 앞에 세션에서 V싱크에 대해서 좋은 톡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 톡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HTML5는 멋진 걸 원하죠. 자, 이게 가장 끔찍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빨간색이 지금 프로퍼티가 마진을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마진을 0에서 모르겠어요. 한 20%를 줬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인라인 블럭이에요.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면 지금 빨간색 밑에 저 녹색 전부다가 연녹색 전부다가 이 빨간색 애니메이션 될 때마다 모두 레이아웃을 새로 계산해야 돼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저 오른쪽 하단에 저 진녹색 저거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픽스드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쟤는 레이아웃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저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저 전체 레이아웃에서 계속 저 매 프레임 CPU를 엄청나게 소모를 하고 있죠. 이게 베스트 케이스예요. 메인 스레드에서 자바스크립트 익스큐션이 되고 그리고 레이아웃이 빠졌네요. 레이아웃이 비싼 건데 레이아웃이 하고 그림을 그리고 화면에 그려요. 저게 16.6ms 안에 떨어진다면 60ms 모두가 행복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큰 텍스처가 있다든지 큰 그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벡터로 굉장히 이쁜 그림을 그려요.
이런 끔찍한 일은 주로 SVG 애니메이션에서 발생하죠.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 예.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지금 16.6ms 윈도우를 지났고 그 다음 16.6ms를 지났고 그러면 잘 돼봤자 세 번째 프레임에 그려지겠네요. 근데 더 나빠질 수 있어요. VSync. 아, 지금 메인스레드에서 사실 이 GPU 구현에 따라서 다른데요. GPU 자체가 어싱크하게 구현되어 있는 경우 엔비디아 쪽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계열도 좀 예, 구현마다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VSync 타이밍에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VSync 타이밍 이전에 스왑 버퍼를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모바일 특히 모바일 GPU 쪽에서는 우선 스왑 버퍼는 부르기 낫고요. 제가 스왑 버퍼를 불렀어요. 아무 타이밍이나 불렀는데 VSync 타이밍이 안 와요. 그러면 얘는 한없이 기다려요. 왜? 그냥 한없이 기다려요. 다음 VSync 타이밍이 올 때까지. 문제는 뭐냐면 기다린다는 그냥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스핀락으로 기다려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CPU를 저기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 GPU 프로세스가 CPU 100%를 먹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GPU 프로세스 혼자서만. 왜냐면 저 VSync 타이밍 기다린다고 CPU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VSync 스케줄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더 개발을 하려고 하고 CPU 좀 적게 쓰려고 스케줄링 노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저렇게 돼버리면 저 빨간색 박스, 스왑 버퍼에서 빨간색 박스가 지금 CPU가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스핀락 때문에 전력은 소모하고 있죠. 그리고 프레임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오프 더 메인스레드 컴포지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메인스레드에서는 늘 하던 로딩, 파싱, 스크립팅, 스타일링, 레이아웃 뭐 물론 여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프로치는 있어요. 스타일링이나 파싱 저기 같은 경우는 패러럴 파서라든지 패러럴 CSS 파스, 패러럴 CSS 트리 같은 걸로 이제 될 수 있으면 또 디커플 시키려고 하는데 코드 컴플렉시티 비해서 지금 현재 성능 퍼포먼스 성능 베네핏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 가지고 좀 네거티브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러스트를 사용한 모질라의 브라우저 이름이 뭐였죠? 서버. 네, 서버에서도 지금 레이아웃을 쪼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약간 길어지는데 이건 BOFS 얘기하죠. 그리고 컴포지팅 스레드와 컴포지팅 프로세스 혹은 컴포지팅 스레드 혹은 컴포지팅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CSS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전부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CSS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같은 걸 전부 다 넘겨버려서 저 컴포지팅 스레드에서 혼자서 컴포지팅하게 저렇게 바꾸는 거죠, 컨셉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VSync가 이제 그 메인 스레드가 더 이상 VSync 오퍼레이션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CSS 애니메이션이 지금 다른 스레드에서 돌고 있으니까 물론 멀티코어 환경 하에서요. 요즘 엔간한 핸드헬드 디바이스도 전부 다 멀티코어죠. 그래서 저 컴포지팅 스레드에서 독립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걸 비교를 해보죠. 이 케이스 두 개를. 워스트 케이스와 컴포지팅 스레드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CPU가 낭비된 영역은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보죠. 지금 이게 8프레임을 렌더링하는 동안 워스트 케이스는 4프레임밖에 렌더링을 못했네요. 지금 이 그리드 단위로 제가 쪼갠 거거든요. 그리드 단 동일한 시간 타임 쪼개가지고 각각의 오퍼레이션이 동일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이게 항상 동일한 게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씬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 메인 스레드에서 컨슘하는 시간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할 수 있죠. 예, 끔찍한 일이죠. 또 그 메인 스레드가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는 순간 스탑 더 월드를 외치면서 모든 이스큐션이 멈춰버려요. 그럼 속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끔 FPS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가비지 컬렉션 때문에. 그 외에도 네트워크 핸들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뒤에서 뭐 트위터 트윗을 로딩하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럼 메인 스레드가 불규칙적으로 바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컴포지팅 스레드나 컴포지팅 프로세스에서 속도를 좀 메이크업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웨킷 GTK 그리고 웨킷 EFL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트 그래픽스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웨킷 GTK는 아직 디폴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게 여기선 또 프로세스 모델과 스레드 모델이 있어요. 이제 컴포지팅은 다른 프로세스에서 할 것이냐 웹 프로세스가 아니라 웨킷2의 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웹 프로세스가 있고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있어요.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보시는 보통 웹브라우저가 보실 때 그 바깥에 틀이 있고 뭐 버튼이 있고 오픈 파일 뭐 곧 뭐 어드레스 바 있고 북마크 바 있고 그쪽이 UI고요.
실제 페이지가 렌더링, 컨텐츠가 렌더링 되는 부분은 웹 프로세스에서 합니다. 이렇게 디커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UI 프로세스에서 컨버팅을 하느냐, 웹 프로세스에서 컨버팅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디시전이 있죠. 메인 스레드에서 하느냐, 컨버팅 독립적인 스레드에서 하느냐. 예, 됐다. 좀 느리네요. 웹 프로세스와 UI 프로세스나 컴퍼니 스레드나 사실 구현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맥 같은 경우도 UI 사이드 컴포지팅이라고 해서 UI 프로세스 컴포지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 들어가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물론 약간 포트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합니다. 트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트리를 웹 프로세스의 메인 스레드에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트리를 컴포지팅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나 스레드에 또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IPC나 스레드 메시지로 던져주는 거죠. 오퍼레이션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든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레이어를 지울 때마다 애니메이션이 바뀌었을 때마다 네 그런 것들을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던져줌으로써 싱크를 맞추게 되고 그 싱크대로 계속 컴포지팅 스레드에서는 다른 여기서는 락을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던질 때 제외하고는 락을 잡지 않습니다. 저 트리 하나하나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트리에 대해서 항상 하는 이제 항상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의 트리 액세스를 할 때 락 없이 하시느냐, 락 프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어떻게 락을 피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메모리를 쓰는 게 낫죠. 요새 메모리 좀 많으니까요. 그래서 트리를 카피를 떠서 한쪽에서는 자기네 트리만 사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웹코어에 관련된 트리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체인지가 발생했을 때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자는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제가 좀 열심히 키워보려고 했는데 좀 글자가 많아서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했을 때 생각을 해보죠.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ad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CSS에서 뭐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 호버가 됐을 때 셀렉터에 CSS 스타일 셀렉터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죠. 뭐 팝업 아이콘이 커진다. 아이콘이 커진다. 그러면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나 체 바뀌었으니까 저희 컴포지팅 스레드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게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컴포지팅 스레드를 매니지하는 친구들은 혹은 컴포지팅 프로세스를 매니지하는 친구들은 잠깐 기다리죠.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시퀀셜하게 쭉 실행이 되거든요. 보통 애니메이션 하나 바꿨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도움 아이템 세네 개씩은 한 번에 다 바꾸시잖아요. 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플러시를 하죠. 모아놨다가 타이머가 돌아오면 한꺼번에 플러시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트리를 다 조사를 하죠. 너 바뀐 거 있니 없니 라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한 번에 던져주죠. 인터스레드가 가장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던져주면 이제 여기서부터 컴포지팅 스레드나 컴포지팅 프로세스의 일이 시행이 되죠. 이제 새로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큰 세스의 체인지가 큰 세스의 체인지를 받았죠. 그러면 그걸 자신의 트리에게 자신의 트리들에게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네 이게 다 어플라이하는 동작이에요. 뭐 set animation이라든지 apply animation recursively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리컬스하게 다 적용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화면에 그림 첫 번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액티브한 애니메이션 있는지 체크를 해보죠.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액티브한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러면 타이머 다시 던지죠. 그 다음부터는 메인 스레드가 필요 없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 메인 스레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레드는 알아서 딴 일을 하겠죠. 스크롤링이네요. 예, 옛날 모델에서 가장 옛날 모델에서 스크롤링은 스크롤을 하면 UI 프로세스에서 웹 프로세스로 스크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웹 프로세스는 열심히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UI 프로세스에 던져줘서 UI 프로세스가 그림 UI 프로세스의 화면에다가 스크롤된 화면을 띄웠죠. 이렇게 되면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어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웹 프로세스의 메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컴포지팅을 하게 되면 이 데디케이트 스레드나 데디케이트 프로세스를 쓰게 되면 네. 던지고 그 다음에 현재 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스크롤 해버려요. 먼저 스크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컴포지트 스레드에서 먼저 스크롤링을 해버리고 메인 스레드에서는 이제 릴레이아웃을 시작하죠. 가령 픽스드
픽스드 포지션드 엘리먼트가 있다. 혹은 뭐 비보트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스큐션해서 뭔가를 움직인다. 그럴 경우 다 처리를 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 바뀐 게 있어라고 알려주면 그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에게 빠른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이게 렉이 하면 전부 다 느려 보이거든요. 사실 스루풋은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쓸데없는 일을 안 하잖아요. 스루풋은 이게 훨씬 좋지만 단지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오프 더 메인 스레드 컴포지팅은 이제 멀티코어를 활용하고 이제 다른 독립적인 스레드와 프로세스 돌아가야 되니까 멀티코어가 없으면 역시 스케줄링 오버헤드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에 의해서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리고 CSS 애니메이션을 오프 더 메인 스레드 다른 스레드에서 돌리게 되고 그리고 레이턴시 줄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아까가 제네릭한 웹페이지에 대해서였다면 자 이제 웹GL, HTML5 2D 캔버스 그리고 HTML5 비디오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웹GL이랑 HTML5 비디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웹GL 문제가 이거예요. 웹GL은 메인 스레드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스큐션 되면 이게 바로 OpenGL ES에 매핑이 되고 그리고 네이티브에서 OpenGL ES를 사용하듯이 바로 이스큐션을 하게 돼요. 물론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이걸 디퍼 시켜 이걸 바로 GPU 프로세스에 던지게 되죠. 하지만 실행시킨다는 점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프 더 메인 스레드 컴포지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쪽이랑 컨텐츠를 화면에 그리는 쪽이랑 다른 스레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싱크로나이제이션 이슈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메모리 밴드위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간단히 보죠. UI 사이드 컴포지팅, 그러니까 UI 프로세스에서 컴포지팅 하는 경우 크로스 프로세스 보더를 넘어가는 경우를 보죠. 이러면 그림을 그려요. 텍스처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얘를 그래픽 서피스, 저희 웹키 쪽에서는 그래픽 서피스라고 부르는데 크로스 프로세스로 텍스처를 넘길 수 있는 서피스, 보통은 뭐 설명을 하겠지만 X 윈도우라면은 픽스맵이라든지 그쪽에 카피를 뜨게 됩니다. 카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UI 프로세스에서 컴포지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카피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카피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비싸죠. 특히 풀 HDI라든지 요새는 4K잖아요. 4K를 카피 뜬다고 하면은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텍스처는 사실 크로스 프로세스 간 쉐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크로스 프로세스가 쉐어 가능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싱크로나이제이션 멀티 스레드 간 싱크로나이제이션도 힘든데 이거는 크로스 프로세스 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뮤텍스 없어요. 전 뮤텍스 싫어하지만 뮤텍스도 없는 상황인 거죠. 메시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든가 아니면 밴더 스페시픽한 익스텐션들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모든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GPU 제조사랑 얘기를 해서 익스텐션을 뚫어서 그 다음에 캐시 플러시를 하고 뭐 온갖 걸 다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요. 이제 스레디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좀 쉬워 그나마 좀 쉬워요. 이제 텍스처에다 카피를 한 다음에 프론트 버퍼 백 버퍼 두고 프론트 버퍼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컴퓨팅 스레드가 가져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다음 프레임은 두 번째 백 버퍼에다 그리고 그걸 다시 넘기고 메모리는 역시 더 많이 씁니다. 근데 항상 퍼포먼스 오버헤드랑 퍼포먼스랑 메모리 컨디션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죠.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노멀 텍스처를 써요. 지금 그래픽스 컨텍스 3D 쪽 임플리멘테이션을 보시면은 이 카피드 텍스처라든지 이제 이런 비스무리한 걸 사용하기 위한 코드들이 조금 있는데 그 코드들이 지금 액티브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 코드 스트럭처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코드 스트럭처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고 그냥 손쉽게 이건 사실 그나마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GL 오퍼레이션들이 어싱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저 스페이스에서 OpenGL 코드를 불러봤자 이건 실제 드라이버 스페이스에서 드라이버
뭐가 치백에 던져줘야지 익스큐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메인스레드에서 OpenGL ES 커맨드를 실행시켜 드로이 어레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컴포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스와퍼퍼를 한, 그 다시 그 텍스처를 화면에 그린다고 했을 때도 그게 시퀀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거라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텍스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GL Sync 오브젝트라는 익스텐션이 커맨드가 있고요. 저걸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마커를 두는 거죠. 그 GL 커맨드 사이에 마커를 둬서 여기까지 실행이 됐으면은 제가 알 수 있게. 그러면 이때부터는 안전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죠. HTML5 2D 캔버스입니다. 웨지랑 같아요. 그냥 같아요. 거의 같은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까 오픈 웹질 같은 경우는 버퍼를 스왑했죠. 카피 오퍼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캔버스예요. 지금 이 코드를 이 이그젠플을 보시면은 뒤에 테일이 점점 흐려지죠. 이게 흐려지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0.알파 0.2로 까만색을 계속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전 프레임에 렌더링된 결과물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웹질 같은 경우는 GL 커맨드가 끝나면 수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큐뮬레이트 렌더링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하고 싶으면은 렌더 투 텍스처를 직접 하던가 웹GL 개발자가. 하지만 캔버스는 어큐뮬레이트 렌더링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 버퍼가 항상 보존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피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최적화는 쓸 수 있죠. 이제 그 캔버스 렌더링 컨텍스트에 들어오는 커맨드가 유저가 작성한 캔버스 커맨드들이 시작이 필렉트 전체를 필렉트로 뭐 까만색으로 한다든지 보통 게임 씬 그릴 때 매번 클리어를 하듯이 까만색으로 전체를 칠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서는 그전 프레임 카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카피를 디퍼 시킴으로써 저희는 카피 오퍼레이션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런 뭐 스페시픽한 옵티마이제이션은 가능한데 전체 스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멘션하는 것 좀 약간 까먹었는데 HTML5 2D 캔버스에서는 저희가 좀 재미있는 어프로치를 쓸 수가 있어요. 가령 웹질 같은 경우는 지금 구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뤄두고 있는데 2D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벡터 그래픽스거든요. 벡터 그래픽스니까 카이로나 스키아나 둘 다 레코딩 서피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레코딩을 해놓다가 리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스레드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오버헤드가 있죠. 캔버스 작은 적을 레코딩하고 넘기고 리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레코딩과 리플레이하는 오버헤드가 훨씬 더 큽니다. 크로스 스레드에 대한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라든지 락킹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멀티 스레드가 항상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는 거죠. 이제 뭐 그 부분도 사실 BOF에서 뭐 디스커션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디스커션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카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디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플랫폼 레이어 컴포지팅은 다 똑같은데 약간씩 차이점이 있죠. 비디오 같은 경우는 G스트리머나 그런 이제 비디오 디코더들이 요즘 VAAP라든지 혹은 오픈맥스를 사용해서 하드웨어 가속해서 비디오를 디코딩을 할 수가 있죠. 이 타겟은 텍스처입니다. 기본적으로 타겟은 텍스처에 디코딩이 되는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디코딩 됐으니까 그냥 그걸 가져다가 컴포지팅을 하면 되죠. 문제는 스레드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디코딩 스레드입니다. 이렇게요. 디코딩 스레드가 있고 G스트리머가 이제 VAAPI나 오픈맥스 이런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티드 디코딩 API를 통해서 디코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텍스처 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텍스처 풀까지는 필요 없고 텍스처 두 장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텍스처 한 장에다가 디코딩을 하고 그걸 컴퓨팅 스레드에서 넘겨주고 그럼 컴퓨팅 스레드에서 이전까지 쓰던 텍스처를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디코더가 디코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텍스처 로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피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또 좋은 점이 오픈맥스나 VAAPI를 쓰면 좋은 점이 사실 셋탑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펀칭홀이라는 좀 안타까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네. 펀칭홀이 안타까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프레임 버퍼는 사실 한 개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버퍼를 세 개를 둘 수가 있죠. 전체 화면을 그리는 프레임 버퍼 세 개를 두고 맨 밑에는 비디오가 플레이가 되고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세 번째 뭐 팝업 뭐 노 시그널 뭐 이런 게 돌아다닐 수가 있죠. 이렇게 해두면 장점이 뭐냐면 예전에 그 TV는 사실 TV 디코더는 그냥 프레임 버퍼에다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사실 거기 손댈 필요가 없죠. 손댈 필요 없이 그냥 맨 밑에 있는 프레임 버퍼에다가 항상 TV 콘텐츠를 그려주게 되고 그 위에다가 뭔가 아이콘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뭔가 아무거나 띄워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비디오를 안에다 집어 항상 비디오가 맨 밑에서 실행되다 보니까 웹 컨텐츠 안에 비디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웹 컨텐츠를 지워야 돼요. 그 부분을 까맣게 구멍을 뚫는다고 하죠. 구멍을 뚫어버리면 지워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CSS 애니메이션 같은 거요. 혹은 스크롤이요. 혹은 레이어가 여러 장이 있는 거요. 오버레이가 그 위에 뜨고 그 밑에 또 오버레이가 있고 그럼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혹은 비디오가 오피시티가 있어요. 트랜스페어런트예요. 그러면 예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애초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트리 산에 자연스럽게 있게 되고 이걸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픈맥스나 VAAPI가 플랫폼 단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쪽 그래서 이쪽 코드가 상당히 난잡합니다. 플랫폼마다 다르고요. 엔비디아도 버전별로 달라요. 엔비디아도 버전별로 다르고 뭐 파워VR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플랫폼 벤더들이 저희 이제 어떤 리스트릭션을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서 최대한 구현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보죠.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쪽 플랫폼 레이어 컴포지팅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레드에서 비디오를 리퀘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플레이 비디오를 눌렀다든지 그러면 디코딩 스레드에서 디코드를 해당 프레임을 디코드를 하게 되고 디코드가 완료됐으면은 컴포지팅 스레드에게 내 거 컴포지팅 해달라라고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을 바로 디코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컴포지팅 스레드는 이제 디코딩된 레이어를 가지고 컴포지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위에 뭐 가령 비디오 위에 유저 어노테이션 같은 거를 캔버스로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캔버스로 뭐 별표를 친다든지 그 비디오 위에다가.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또 캔버스 드로잉 콜을 던져요. 그러면 그걸 레코딩 한 다음에 레스터라이제이션 스레드에서 레스터를 하고 그리고 그 완료된 거를 다시 컴포지팅 스레드에게 보내죠. 그 사이에 이미 디코딩 스레드는 다음 프레임의 디코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시 또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인 스레드는 자바스크립트와 나머지를 처리하는 동안에 비디오 디코딩 스레드, 레스터라이제이션 스레드가 협력을 해서 각자의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게 되고 그리고 컴포지팅 스레드는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한꺼번에 계속해서 컴포지팅을 한다. 이게 플랫폼 레이어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UI 사이드 컴포지팅에서는 UI 프로세스 컴포지팅에서는 이걸 구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크로스 프로세스 쉐어러블에 대한 명확한 스펙이 없거든요. 사실 디바이스마다 EGL이 이것을 크로스 프로세스로 지원을 하면 스펙상에서는 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예 되게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혹은 예전에 겪었던 당황스러운 또 문제 중 하나는 크로스 프로세스 간 이쪽에서 다이어그램은 안 나오는데 시간은 있으니까 UMA 버퍼나 그러니까 보통 하드웨어 단계에서 UMA 버퍼나 이쪽 하드웨어 GPU가 직접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메모리를 쉐어러블로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크로스 프로세스로 할 때. 그런데 문제는 크로스 프로세스 구현을 잘못해 버리면 이걸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때마다 모든 캐시를 다 플러시를 해 버리게 돼요. 왜냐면 캐시가 항상 각각의 캐시가 항상 맞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플러시를 해버리고 그럼 캐시 리드백 때문에 속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 크로스 프로세스는 좀 뭔가 스탠다드 API가 확실히 나오지 않는 한은 좀 힘들지 않은가. 지금 애플이 UI 사이드 컴포지팅이 들어갔는데 애플이 가장 큰 강점은 모든 API와 모든 렌더링 스택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GPU 드라이버에서도 갑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API를 정의를 해서 GPU 제조사한테 구현해줘. 구현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예, 정말 꽤 잘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인더스트리얼 나머지에서 나오는 다른 쪽에서 나오는 이제 리눅스라든지 안드로이드도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크로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제네릭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크로스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힘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과 뭐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HTTK는 스레디드 컴포지터 플래그를 키면 넣어서 빌드를 하시면 이 부분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예, 빌드 깨졌습니다. 제가 아직 안 고쳤고요. 죄송하고요. 예, 지금 어제 고쳤거든요. 올릴게요. 그리고 근데 아직 그 웹젤이나 캔버스 비디오는 아직 업스트림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다운스트림만 들어갔는데 아직 업스트리밍은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EGL 싱크 오브젝트가 EGL 스펙에서는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마다 상당히 비해비어가 또 달라요. 이미 스탠다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는데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항상 그렇듯이 웹키 쪽 프로젝트나 크롬이온 쪽 프로젝트나 레이어 테스트나 유닛 테스트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전부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디폴트로 킬 생각이 없고요. 왜냐하면 예, 렌더링 리조트가 속도가 빨라져도 렌더링 리조트가 깨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코니트 그래픽스 UI 프로세스 모델 같은 경우는 웹키 DFL이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예, 현재 풀리 펑션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쪽도 약간 이제 힘든 점은 그 레이어 테스트나 이제 GPU 쪽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스페시픽한 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 테스트하기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죠. 그 지금 웹키 DFL 같은 경우는 UI 프로세스에서 컴포지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UI 프로세스 모델이나 스레드 모델 두 개 다 넣을 생각이에요. 더 다 넣으려고 하고 가장 큰 이유는 UI 프로세스에서도 독립적인 스레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아까 케이스에서 만약 UI 스레드 메인 스레드 UI 프로세스의 메인 스레드가 V싱크로 인해서 10ms 스톡이 걸렸다. 그러면 그 동안 유저가 뭐 스크롤을 요청한다든지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무런 비주얼 피드백을 줄 수가 없어요. 10ms 동안 CPU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스레드를 가지는 게 좋고 GTK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GTK 차기 버전에서 이제 독립적인 GPU 컴포지팅 스레드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저희 싱그래프 이제 그 컴포지팅 스레드를 연결을 시키면 전체 가령 UI, UI, 어드레스 바, 북마크 그리고 웹 컨텐츠까지 메인 스레드가 아닌 컴포지팅 스레드에서 UI 프로세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예, UI 프로세서는 본연의 목적인 이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벤트 핸들링, 이벤트 패싱 이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Restorize Contents to Textures. 그러니까 그림을 텍스처에 바로 그리는 거죠. 이제 계속 이 벡터 그래픽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벡터 그래픽스를 CPU로서 그리는 게 가장 오래됐고 안정적이고 괜찮은 솔루션이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희는 CPU 쪽에서 비트맵을 그린 다음에 그걸 텍스처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카피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사실 PC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CPU에서 GPU에 카피를 할 때 카피 오퍼레이션 내려놓고 CPU는 딴 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메모리 버스가 다르니까요. GPU 쪽으로 가는 메모리 버스는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GPU 내부에 또 메모리 버스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문제는 모바일에서는 CPU랑 GPU가 동일한 메모리 버스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PU 쪽으로 업로드를 할 때 이게 오래 걸린다. 그럼 CPU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거 말고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패칭하는데 웨이트가 걸리죠. 그러면 또 느려지겠죠. 또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업로드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제 웹 개발자분들,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롬이움에서 인스펙터를 보시면 텍스트 업로드가 발생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다 가장 줄이는 게 가장 속도를 올리는 길입니다. 가장 좋은, 근데 이제 저희 쪽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텍스처에 레스터라이즈 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글자가 작, 이제 만약 그림 그릴 영역이 작다면 이건 오히려 더 큰 오버헤드죠. 그러니까 160x160짜리를 그림을 그리는데 GPU로 쓴다 이러면 다시 또 커널 스페이스로 넘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유저 스페이스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커맨드를 OpenGL로 만들어서 OpenGL 드라이버에게 넘기고, 그리고 OpenGL 드라이버가 커널 스페이스에서 GPU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걸 또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폰트예요. 예, 폰트죠. 특히 컴플렉스 아시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한글, 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쪽 글리프 필요한 게 8만 개 정도 되나요? 이거를 8만 개짜리 글리프를 아 사실 이걸 위해서 좀 별걸 다 해봤어요. 텍스처에다가 폰트 캐시를 텍스처에다가 만들고 그 텍스처를 매핑하는 방식으로 해본다든지 이것저것 해봤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엔티얼리어싱이에요. 8만 개짜리는 정말 끔찍한 재앙입니다. 아, 요새 여기서 좀 약간 그 희망적인 소식이 HIDPI가 요즘 좀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HIDPI. HIDPI를 썼을 때 저희가 가장 큰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엔티얼리어싱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힌팅도. 만약 타겟 디바이스가 HIDPI라면. 왜냐면 사람 눈을 충분히 속이고도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속도를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글리피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구글의 폰트 하시는 분 성함이 뭐더라? 하여튼 그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OpenGL ES로 폰트를 바로 렌더링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점은 거기에 엔티얼리어싱이나 힌팅이 들어가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HIDPI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DirectX11에서 그 폰트를 바로 GPU를 이용해서 가속하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가속이 아니에요. 속도 차이가, 속도 베네핏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그 폰트 렌더링 API에서 3D 트랜스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이외에는 큰 장점이 없거든요. 속도 장점이. 하지만 이제 글리피에서 HIDPI라면 저희는 엔티얼리어싱을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쉐이더 코드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프레임워크 쉐이더가. 그래서 예. 네. 희망을 품어 보죠. 그리고 한자가 들어가면 또 아, 한자. 그다음에 이제 애플 렌더링 시스템과 합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쪽 GTK 쪽이랑 이제 그 GTK 쪽도 그렇고 EFL 쪽도 그렇고 렌더링 시스템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 손이 가지 않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맥 쪽이랑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서 서로 코드를 많이 쉐어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뭐 그 상황 좀 나아지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세 개였던 게 아니 네 개 컴퓨팅 시스템 세 개였던 게 지금 두 개로 좁혀져 가는 과정이고 두 개로 좁혀진 다음에 그 최대한 그 두 개의 애플과 코디네이트 그래픽스 시스템을 최대한 합쳐서 동일한 코드 쉐어를 만들게. 그렇게 하면 예, 뭐 애플이 속도 올리면 저희도 속도 올라가는 거고 저희가 속도 올리면 애플이 속도도 올라가는 거고 예, 모두가 행복하고 아 정말 좋은 그림이네요. 예, 예, 이게 저희 쪽의 목표입니다.